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8일이고요. 오늘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안 올라오 그러면 되게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분갈이를 좀 했어요. 요 체리환타지 제가 분갈이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사각 화분에 이렇게 딱 맞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다시 체리환타지 분갈이를 해줬고요. 어제 여기 후레뉴까지는 보여드렸고 여기 선세이션. 선세션도 분갈이해줬던 아이들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문스톤, 요 문스톤도 오래됐어요. 이렇게 따글따글 해졌죠. 지금 공간이 많이 또 남았어요, 얘도. 아, 분갈이 해야 될 아이들은 많고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얘는 브래들리예요. 브래들리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샤프테. 샤프테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고, 예, 러블리 로즈는 분갈이 해주고 나서 상태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러블리 로즈는 왜 이렇게 입장들이 다 작은지, 나중에 농장 가면 얼굴이 큰 러블리 로즈, 왕 러블리 로즈,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좀 다시 사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입장들이 짧은지, 저희 집 러블리 로즈는 현재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게리아. 얘, 얼마 전에, 목대가 안 좋아서 제가 저걸 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에게리아, 이 아이는. 그리고 아이보리죠? 아이보리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보리도 물 들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얘는 원종 자라고사. 프리즘. 프리즘도 양쪽에 자구를 달아주는 바람에 이렇게 모양이 삐뚤어졌답니다. 프리즘이고요. 브래들리 얘는 플로리디티. 여기 생장점 없어지더니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여기 자구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목대에서는 아직 자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콜로라타이스 자구 불리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양진, 저희 집에 양진 예쁘죠? 물이 조금 빠진 상태예요. 얘는 아직 완전히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 핑크 로즈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 모닝듀도 합식 다시 해준 아이고요. 그리고 연봉도 얘도 키가 좀 컸잖아요. 얘도 처음부터 키운 아이, 빨간 포토 아이들. 요 밑에 두 개는 그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이고,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그때 이제 처음부터 키운 아이들이에요. 목대가 많이 길었죠. 2년 넘게, 2년 반 넘게 키운 아이들입니다. 해리 왓슨도 그렇고요. 룬데리처라 아직까지는 잘 있습니다. 자, 미나. 얘 블루에프도 첫 번째 블루에프 1호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얘도 오팔리나. 얘는 오팔리나예요. 얘는 꽃대목이고, 얘는 블루스카이. 여기에 아메티스 있죠? 아메티스 유아이도 수영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어요. 얘는 녹계란이고요. 여기 이렇게 아이들, 아, 얘 을려심 좀 보세요. 을려심 물 들어오고 있죠? 살짝,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엘렌도 있고. 멜로디라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예쁘죠?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엘렌이고, 미인 종류 아가들, 홍미인, 도미인, 스윗캔디, 애플미인, 쟤는 성미인이에요. 요 미인 종류 아가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페리도트 코끝이 이렇게, 페리도트가 아니죠? 루비틴트죠? 루비틴트 이렇게 코끝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밝으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욘세 무지개금도 이런 모습이고요. 예쁘죠? 펌킨, 분갈이 합식해준 아이들. 그리고 춥수철아. 얘는 아미스타예요, 아미스타. 아미스타 어제 저녁에 제가 물을 좀 줬어요. 목말라 해가지고. 얘는 입장이 좀 얇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말라 해서 물을 좀 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먼노, 쌍두짜리 두 아이 합식해놓은 아이들이고, 치와일인제 좀 보세요. 아, 예쁘죠? 치와일인제. 조금 더 땡겨볼까요? 이렇게. 아, 치와일인제 너무 예쁘다. 얘는 이스펙트리아 철아. 너무 예쁘죠? 얘도? 얘도 노랗게 물들면 예쁘답니다. 얘는 환엽 송록 철아예요. 환엽 송록 철아. 이렇게 잘 있고, 미니벨. 얘는 원종 프리티. 여기 러우도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졌고, 저희 집에 페리도트 아가들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아우, 합식해준 아이들이 너무도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잡히게 페리도트 아가들. 그리고 얘는 원종 애성이에요. 원종 애성. 얘도 빨갛게 물이 들 거예요. 예쁜 아이고. 프리티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에 누워져 있고요. 수연, 프레수연도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 얘는 하엽이 또 하나 있네요. 얘는 천대전송이죠. 천대전송 홍치아들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고, 저희 집에 소복한 소인재금. 너무 이쁘죠. 소인재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러우가 있고요. 러우도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술 라인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예쁘게 이렇게 볼까요? 러우 생얼하고 철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예요. 여기도 하엽이 또 하나 보이고, 보이는 하엽은 보는 즉시 쏙쏙. 아, 예. 바닐라 비스 좀 줄여봐야 돼. 이게 1:1이에요. 바닐라 비스 너무 예쁘죠? 하루가 틀리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와, 예쁘다,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바닐라 비스. 자, 얘는 레티지아고요. 레티지아 조그만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합식해놓은 아이들이고, 얘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인지 레드 샴페인은 아니고, 아무튼 핑크 샴페인 같아요. 레드문, 멘도사 아이들 이렇게 잘했고요. 얘는 러블리 로즈 입고 아가들인데 별로 크는 모습을 잘 못 보겠어요. 얘는 원종 라라, 얘도 분갈이 다시 합식해준 아이들. 저희 집에 집시도 저와 함께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입장들이 짧아졌죠?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얘는 살로고요. 여기도 원종 자라고사도 있어요. 원종 자라고사가 은근히 예뻐요. 손톱 좀 보세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너 참 이쁘다. 너도 이쁘구나. 예쁘구나. 레몬로즈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레몬로즈. 얘도 레몬로즈. 나나 후쿠미니. 얘네들 원래 다 1도짜리 한 몸이었잖아요. 얘네들 다 합식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구를 숨풍숨풍 뿜뿜 자구 뿜뿜입니다. 너무 예뻐요.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물도 들었고, 얘는 핑크베라 유리 항아리에 그 어항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 여기 합식 다시 해줬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9mm도 두포도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도 러우예요. 얘도 러우. 온슬로우, 로돌프고요. 얘는 오견이고요. 아유, 이쁘죠? 마디바, 테이로사도 잘 있어요. 테이로사는 이 물고파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로라를 보니까 물을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리고 있는 상태예요. 테이로사 이렇게 잘 있고요. 예쁜 모습으로. 몽슈슈도 이렇게 있고,
스노우 엔젤. 그 옆에는 샤를로즈예요. 샤를로즈는 물이 아직 조금 덜 들었어요. 더 기다려줘야 되고. 아유, 카메라가. 미니 루벨라. 미니 루벨라. 그 옆에는 바나나 미인. 그리고 당인. 호빗 당인이죠. 호빗 당인도 물이 많이 빠진 상태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얘도 넣고. 독시암. 독일 샴페인.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커스. 얘네들 합식해주고 남은 아이들. 그리고 파피스 로즈. 세개 합식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있고, 예쁘게. 여기 줄리엣 철화예요. 줄리엣 철화도 이렇게 잘 있고. 상아기. 상아기 살짝 물 들어오고 있죠. 아, 지금 햇빛 비쳐가지고 상아기에 이쪽에 아이들 햇빛 비치고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네요. 아, 예쁘죠? 버클리금. 버클리금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 뒤에는 야곱세니 금도 있고, 얘는 파피스 로즈예요. 파피스 로즈도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파피스 로즈. 아, 파스타. 파스타 치오. 파피스 로즈가 왜 나오죠? 파스타 치오입니다. 파스타 치오도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햇빛 비치는 방향으로.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건강하신 하루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